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기만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개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개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의 36개였습니다. (목소리) 김영수입니다. 36개의 계책, 이것을 경우의 수까지 합치면은 무한대의 인생 전략과 경영의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36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전계, 실전계입니다. 공전계라는 것은 상대편하고 나하고 막 맞부딪혀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 치열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공전계의 첫 번째 계책으로 타초경사라고 하는 계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풀을 들쑤셔가지고 뱀을 놀라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양잡조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계책이고요. 원래 이 계책은 탐관오리 사례에서 비롯된 겁니다. 왕노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자기가 저지른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문서를 보고는 놀래가지고 내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봤자 나는 이미 경계를 하고 있다. 타초 경사. 풀을 들쑤셔가지고 뱀을 놀라게 하면 뱀이 일단 도망가거나 뭔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한다 라고 하는 그런 탐관 우리 왕노 얘기에서 나온 건데요. 오늘날은 대단히 창조적이고 유용한 전략과 책략이자 지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형주를 유비에게 오나라가 잠깐 빌려주지 않습니까?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형주성을 빌려줬는데요. 적벽전투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유비가 형주성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송건이나 주유가 이걸 돌려받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싸우자니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재미난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송건의 여동생하고 유비를 결혼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주유가 하게 됩니다. 뭐 유비 입장에서도 하나도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사를 받아들입니다. 주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그러면요. 일단 신부를 데려가려면 유비가 건너와야 되니까 그때 유비를 억류시켜놓고 형주성에 반환하고 교환할 조건으로 상황으로 유비를 끌어내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제갈량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타초 경사의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요. 유비를 모시고 가는 조은에게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일단 조은에게 오나라에 도착하면은 붉은색으로 모든 깃발을 만들고 또 같이 수행하는 수행원들 모두에게 붉은 옷, 중국에서는 붉은 옷은 이제 결혼식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깃발도 옷도 붉은색으로 치장한 다음에 수행원들에게 우리 유비가 송건의 여동생하고 결혼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축하의 함성을 지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나라 사람들에게 결혼한다라는 사실을 다 알리라는 거죠. 그리고는 유비는 주유의 장인인 교국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교국노는 당연히 송건의 어머니인 오태욱이 알립니다. 오태욱이 깜짝 놀랐죠.
자기도 모르는 일을 누가 꾸몄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들 송건을 다그쳤더니 주유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거죠. 그래서 주유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계책을 구사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내 딸이 과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해서 결국 탁초 경사의 책략으로 주유의 의도를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 송건의 여동생을 데리고 다시 형주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제갈량은 수행원들과 조운과 유비를 이용해가지고 풀을 막 들쑤셔가지고 뱀을 놀라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례에서는 82년도 파산 직전에 크라이슬러를 재기시킨 아이코크 사례가 유명한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코크는 82년도 크라이슬러의 경영을 맡아가지고요. 4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재기를 위한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생각해낸 것이 타초경사 전략하고 일맥상통하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아이코크가 어떤 전략을 내놓느냐 그러면요. 10년 이상이나 생산이 중단된 컨버터블 자동차를 재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컨버터블이라는 건 평소 때 이 지붕을 열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장치에 의해 가지고 지붕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종류를 컨버터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아주 멋진 그런 자동차인데요. 사실 아이코크가 이 전략을 경영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 10년 이상이나 생산이 중단된 차종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컨버터블은 처음 출발할 때는 이 에어컨이 없는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와서 더울 때 바람을 통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실용성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그런 유형의 자동차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에어컨들이 다 나오게 됨으로써 이 공기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컨버터블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재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일단 수제로 손으로 멋진 컨버터블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제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샘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장 혼잡한 곳으로 이 차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10여 년 만에 다시 나타난 컨버터블 자동차를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대중의 관심사가 확 올라가게 되죠. 특히 나이 든 사람은 옛날의 향수, 그리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아이코크는 대형 쇼핑센터나 슈퍼나 놀이동산 같은 데다가 이 멋들어진 컨버터블 자동차를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향수와 젊은 층의 호기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컨버터블 자동차를 재생산해 내므로써 크라이슬러를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성공시킨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타초경사한 거죠. 즉 풀을 들쑤셔가지고 몰고 나가서 반응을 보고 함으로써 신상품을 생산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상품은 기업 생존의 관건입니다.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타초 경사는 좋은 전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깃이 정확해야 되고 시장 변화에 대한 예리한 촉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풀 속에는 독사도 숨어 있습니다. 일반 뱀만 아니고요. 그래서 미리 점검하지 않고 풀 속에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풀숲을 두드려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뱀을 달아나게 한다면 안전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타초 경사는 경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